네, 비가 가고 더위가 왔습니다. 나흘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진 부산은 오늘도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열대야까지 관찰이 됐는데 한동안은 이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해수욕장. 평일 낮이지만 무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집에 있다가 너무 더워서 물놀이 하려고 나왔는데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민들은 물속으로 뛰어들며 겨우 무더위를 이겨냈는데요. 폭염주의보가 이어진 부산에는 올해 첫 열대야 현상도 관찰됐습니다. 오늘 부산의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30도가 넘었습니다. 금정구가 낮 최고 기온 34.4도로 가장 높았고 동래구와 기장군, 북구도 32도가 넘는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부산의 공식 관측 지점인 중구도 29.9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금정구는 체감 온도가 낮 한때 35도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14일까지 사흘 연속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층으로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하고 상층으로는 고온 건조한 티벳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한동안 무더위가 이어지겠다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